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도형을 그리는 드로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바에서 보시면 이제 드로잉 메뉴에 있는 이 드로잉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왼쪽 라지 툴셋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끄고 여기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라인은 지난 시간에 그룹하고 컴포넌트에서 배웠듯이 라인을 그냥 그리시면 보이는 것처럼 라인이 팽곡선이 되는 경우, 라인이 팽곡선이 되는 경우는 면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뭐 라인을 뭐 길게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드로잉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얘기 말씀드리면 이 블루와 그린, 레드 축을 잘 보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길 때이 점선도 살짝 파란색이다 그러면 점선이 이 Z축에 일종의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보조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린이죠. 이렇게 쪽으로 가면 녹색으로 점이 보입니다. 네. 잘안 보이시는 거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거기 보이실 거예요. 스냅 이렇게 보인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대략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곡선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모양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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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끊겼다면 이거는 팽곡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닫혀져서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Z값이 생겨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면이 생기지 않겠죠. 여기서 면이 생기게 하려면 여기서 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점이 3개여야 평면에서 평면에서는 점이 3개여야 면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 있는 라인을 다시 지워버리면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로 지워버리면 면이 지워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그려져 있는 이 라인은 평면이지만 선분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이 생성될 수 없었던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다시 한번 그릴 때 자, 드로잉에서 먼저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제 그린 축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림이 이제 그린 축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음번 클릭을 하시기 전에 입력을 합니다. 2000 2000을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엔터네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2000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그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또 레드 축으로 또2000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그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가 200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디멘전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서부터 여기까지. 네, 2000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가시면 되고요. 그럼 라인 말고 밑 옆에 왼쪽에 있는 렉탱글 같은 경우도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한 번만 하시고요.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입니다. 한번 클릭했다가 자, 다음번 클릭을 하면 이제 그려질 텐데 이때 이렇게 해서 점선이 생기는 건 당연히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정사각형을 의미하고 옆에 왼쪽 오른쪽 하단부의 수치를 보시면 거기에 디멘전이 표시되죠. 그러니까 치수가 표시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같은 수로. 근데 여기다가 2000 하고 콤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M자 옆에 있는 콤마. 그 다음에 2000 하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이 사각형은 2000에 2000짜리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팁,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포메이션
엔티티 인포메이션을 클릭하시고 네 면만 네, 선이 아니라 면만 클릭해 주시면 네 에어리어 평방 미터가 네, 나오죠. 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입니다. 서클은 원인데요. 원을 클릭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시기 전에 오른쪽 밑에 사이드가 24로 돼 있는 걸 보셔야 돼요. 24. 자, 24. 저 의미에 의미하는 바는 자, 이렇게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보시면 원의 옆에 각이 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각이 져 있는 거. 이 각들이 의미하는 건이 원을 구성하는 것이 직선이다라는 거죠. 직선인데 몇 개의 직선이냐면 아까 보셨던 24개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처음에 클릭하셨을 때, 서클을 클릭하셨을 때 처음 24라고 한번 떠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레디우스 값을 입력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레디우스 값이 그냥 쑥 수치가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 이때도 역시 네, 2000이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2000에 2000 반지름이 2000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서클 그리실 때 사이드가 24가 아니라 1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과감하게 120하고 엔터. 그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자, 원을 그리실 때 자, 중요한 건 네, 2000 엔터. 그러면 네, 거의 직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그 곡선이 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또 확대를 해보시면 엔드 포인트와 또 미드 포인트도 있고 또 엔드 포인트가 있는 거 보면 요만큼의 직선으로 아주 짧은 직선으로 이 원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디우스 요 상태에서 버튼이 눌려져 있고 레디우스 상태에서 ESC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다시 사이드로 돌아가죠. 이때 24하고 엔터 다시 그려주시면 네, 이렇게 원래대로 이 옆에 사이드 개수가 이렇게 적은 24개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을 그리실 때또 하나의 중요한 것. 자, 원을 그리실 때요.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그리실 때 자, 레드 축 또는 그린 축 또는 내가 만약에 이면이 아닌 이렇게 세워진 면에 그렸다면 또는 레드 그린 축 또는 블루 축의 이축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거나 또축 방향으로 가면서 딱 이렇게 해 놓으신 상태로 숫자, 네, 150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축이 중요한 이유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축을 딱 맞춰서 한번 축 정중앙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사이드의 개수, 그러니까 원의 사이드의 개수가 24, 4의 배수죠. 4의 배수로, 네, 4의 배수로 봤을 때, 자, 원을 그렸을 때요, 여기 있는, 자, 피자 조각, 4등분을 하셨다고 보면 요거의 이 모양과 이 부분의 모양이 정확하게 다 똑같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의 경우 사이드의 개수를 4의 배수가 아닌 수 10하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그렸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물론 모양이 얘네들이 다 같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는 여기가 이렇게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고 이 면에서 중간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각형 형태가 아니라 좀더 얘처럼 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 경우와 요렇게 네 잠시만요 여기서 아네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을 가지고 어떤 변형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에디트 뭐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요 부분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사의 배수로 항상 원을 그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드 축이나 이 블루 축, 또 그린 축으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2. 자, 4의 배수를 일단 해놓고요. 자, 얘가 레드 축에 있는 것과 원을 똑같이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블랙이라든 이렇게 블랙 특정한 축이 아닌 다른 축으로 작업을 한 경우 얘를요 반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쪼개면 정확하게 이게 원이 반으로 나눠졌죠. 그렇지만 얘를 반으로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축에 의해서 자 축에 의해서 반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자 미드 포인트를 찍어도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이것도 반이라고 볼수 있지만 양쪽의 모양이 미러돼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형태를 가져가실 때좀 오류가 생기거나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더 진행해 보시다 보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해보다 보면 문제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좀그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서클이나 어떤 형태를 그리시더라도 월드 축, 그러니까 X, Y, Z 이 축하고 일치하도록 그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이 다음에 뭔가 작업할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간단한 스케치업의 기본 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프리핸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프리핸드라고는 하지만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인데 다만 다른 건 라인이 각져 있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폴리곤. 폴리곤 클릭해 보시면 사이드 6이라고 돼 있죠. 얘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각형 사이드가 6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12 하고 엔터 치시면 또는 24 하고 엔터 치시면 원이랑 똑같습니다. 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뭐 아크. 투 포인트 아크 뭐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얘도 곡선이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사이드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24하고 엔터하면 똑같은 걸 그리더라도 좀더 부드러운 형태로 그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클릭. 24 엔터. 이렇게 그리시면 다르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크나 뭐 이런 파이프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보시면 그거의 어떤 뭐 기능에 맞게 형태들을 그려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내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요요이 부분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버벅댔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